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발가락 지골 골절이나 인대나 힘줄 손상일 때도 발가락에 금속 핀, 철심 같은 거죠, 가느다란 금속 핀을 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하면 금속 핀 고정하고 양말 신기도 좀 불편하고 신발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럽니다. 근데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다니면 안 돼? 그렇게 해드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꼭 금속핀을 항상 소독해야 돼? 뭐 소독 안 되는 방법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환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면 환자분이신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근위, 중위, 원위 지골인데 근위 지골에 이렇게 골절이 있어요. 이렇게 했나? 또 금위 같죠? 금위 맞습니다. 금위 가서 이거는 전통적으로 통기부스에도 괜찮고요. 그냥 금속 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기부스 안 하고 뒤꿈치 보행이나 외측 보행을 하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통기부스를 사서 육질을 할 거냐, 아니면 수술하고 바로 통기부스 안 하고 뒤꿈치나 외측으로 보행을 하는 걸할 거냐, 설명을 드리고 선택을 하시면 환자분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환자분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데요. 환자분은 수술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을 박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박기도 하고 두 개를 박기도 하고 뭐 넷으로 박기도 하고 이렇게 핀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음표 있잖아요. 이분 음표 테크닉이라고도 하고 콩나물 테크닉이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이쁘게 밴딩을 하면 양말도 신을 수 있고요. 안 걸립니다. 네,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그리고 신발도 신으실 수가 있어요. 일반 신발, 슬리퍼 말고 일반 신발. 물론 이제 환자분하고 잘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쪽으로 걸으면 안 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하면 다 양말 신고 합니다. 근데 저는 환자분께 귀찮게 막 매일 소독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 워터바이오 스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원래는 피부 본드, 상처 봉합 본드보다는 좀 약한 건데 상처가 생겼을 때그 약간 그틈 벌어지지 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본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제품이 있는데 말르고 나면 뭐처럼 생겼냐면 실리콘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 재료이면서 도포가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이 핀을 겉에 이제 도포를 몇 차례 한 거예요. 한번 하고 말른 그 위에 또 하고 그 위에 또 하고 그 위에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막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독도 된 상태에서 여기를 이핀 사이트를 싹 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환자분 한번 볼까요? 문탕. 이렇게 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예, 되고. 목탕에 막 물러도 돼요? 탕에 들어가시는 건얘 때문에, 얘가 이제 꼬맨 거에 바른 거면 제가 안전하게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해도 된다고 하겠는데, 이 코팅은 돼 있지만, 상관은 없겠다. 근데 이게 코팅이 혹시 안 약간 되면 덜덜돼 있을 샤워는 수도 되는데 있잖아요. 사우나나 이런 거는 조금. 그렇죠.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는 뭐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은 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도포한 다음에 샤워 정도는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그대로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돌아다니시는 거에 대신 이쪽으로는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되겠죠. 골절이 있었으니까. 예. 기존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워터바이오 스킨을 바르기 전에는 그냥 뭐지 델 땡땡 밴드, 밴드 델밴드 같은 거 그거 살짝 붙이고 양말 신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전혀 안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주가 지났습니다. 6주가 지나서 보니까
약간의 골절선이 있네요. 약간 있는데 뼈도 잘 맞은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하게 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3개월 동안 놔두지는 않아요. 보통 4주에서 6주, 8주 사이에 이 핀을 제거를 합니다. 핀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분이 왔어요. 이렇게 딱 왔는데 네, 수술 6주 경과 곰속재기 위하여 도포된 워터바이오스킨을 제거를 하였어요. 그 사이에 뭐 여기를 소독할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꼭 금속핀에 여기를 소독을 해야 되는가? 소독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이게 있는 거예요. 도포가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주 두껍게 실리콘 패드처럼 실리콘 본드 뭐 그런 것처럼 저핀 전체를 두껍게 도포한 워터바이오 스킨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고서는 환자분은 지내신 거예요. 어떻게? 소독 없이 어떻게?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그리고 피부 껍질이 아니고요. 그 여러 차례 도포했던 워터바이오 스캔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실질은 그거 워터바이오 스캔을 안 해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다가 델밴드 같은 거 하나 부착하고서나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소독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염이란 거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보통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집에서 소독을 하든 근처 가까운 병원에서 소독을 하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도포를 하면 또 이렇게 끝을 금속핀을 이렇게 이쁘게 말아서 피부에 붙이고 이렇게 도포를 하면 환자분의 생활에 한층 더 편리함을,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환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